소통도 딱 1시간 정도 했어. 어제 많이 했잖아. 오늘 내가 또 약속한 게 있으니까잉. 일단은 모바일 버전으로 좀 이렇게 해서 보자. 오슈 두 개째 오슈 유튜브에 기록해 놓는 게 삶의 낙이야. 제이제이 빌러 같대. 아, 전마야? 아이고, 너였구나. 고맙다. 만두가 떠나고 네가 왔네. 인방 게시판 좀 볼까? 위대한 씨랑 성명준 씨랑 싸운다고? 부산 대장대 인천 대장 싸움이야? Holy shit. 마음의 숫자들밖에 없네. 세계관 최강자는 대아이엠 면상의 욕박은 촉법 소년이지. 인방 게시판 보지 말자. 트와이스 지효 요게 가장 인기 글이네. 은근 글래머. 인천 대장 은퇴문이 형이지. 근황. 와이프분이 임신하셨구나. 아빠가 되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올리고.
수제 보고 집은 뭐야? 아이, 넘어가 이런 거. 개노잼이라 지금도 영상 안 보고 앞으로도 안 볼 예정이지만 응원함. 이게 뭐냐? 감자 옹심아, 말 좀 이쁘게 해라.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 에헤이, 좆대도 능력 있으면 절대 안 망함. 과거 너무 과분한 관심 받았던 거지. 저게 원래 위치인 것 같음. 리얼 개노잼 말 싸가지 없게 하네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들. 박효신 실물. 박효신 진짜 육각형, 완벽한 육각형의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지? 와, 핏줄 보소. 응, 성형 하는데 본판이 되니까 성형해도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와, 혈창인가 봐. 핏줄 지리네. 아니, 뭘 성계야, 박효신이. 와, 빛난다, 빛이 난다. 확실히 진짜 잘생겼다. 피부도 진짜 좋고. 거기다 뮤지컬 쪽에서도 대박 아니야? 그치? 그거 봤는데,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와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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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지리는데. 웃는 냄새. 그거 키 높여서 부른 거 있는데 링크 줘 봐봐. 콘서트에서. 아, 그 노래가 웃는 남자야? 뮤지컬 이름이 웃는 남자일걸요? 커튼콜. 커튼콜. 키가. 가게 노래 소리 뚫고 나오네. 버터. 한 얼굴이랑 같이 봐도 전혀 위압감 안 든다. 콘서트에서 잘생겼어. 그거 불러달라 그래갖고 무반주로 불렀는데. 뱀파이어 노. 그거 일단 이거 하나 드리고요. 콘서트에서 생겼다. 살초기 고마워. 이거다. 아, 이거다. 버터. 링크 드렸어요. 밑에 거, 밑에 거. 버터. 이거지? 버터. 와. 살초가 그만해. 그만해. 좀 해줘라. 알았다. 뻣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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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뻣떠. 그만해라 이제. 한 달치 다 해줬다. 아, 나 요즘 뻣떠도 안 하고 눈도 안 하는데.
와. 와, 미쳤다 진짜. 저걸 키 높여서 부르네. 존나 괴물이다. 동아시아 남자 보컬 중에 최고 원탑 권위자. 진짜 인정? 동아시아에서 박효신 뛰어넘는 보컬이 없을 거야. 김나박이 중에 최고 존엄인 것 같아. 리얼. 윤대호는 밥 먹듯이 울리는 구멍. 미쳤다. 그니까 육각형 그 자체야. 논란 없지. 그니까 연예인으로서도 존나 완벽하고 아티스트로서도 너무 완벽하고 그냥 완전체 같아. 완전체 대박이야. 인간 1등 보컬은 누구임? 그니까 지구상 인간 보컬 1위? 남자 중에? 둘 중 하나지. 스티비 원더 아니면은 저 프레디 머큐리겠지? 정도? 난 진지하게 윤세훈이 더 잘 먹는 것 같은데. 와냐 모리스도 그지? 최고 존엄급이지. 그러니까 외국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고 셌어갖고 진짜 가늠하기가 힘들어. 솔직히 서열 정리가 그래도 동아시아권에서는 서열 정리가 된다. 근데 외국 쪽 이제 서양 서구권 나가면은 이게 그 의미가 없어질 정도야. 각자 장르에서 또 원탑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네. 목숨 걸고 방송하는 역캠들. 안 그래도 오프닝 때 그 얘기 나왔었는데. 현지인들이 멈춰서 계속 쳐다보. 이거 유튜브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분들? 이분들 뭔가 이번 이 인도 여행 이 두 분은 이제 BJ로서도 그렇지만은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이제 그 진짜 새로운 전환점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인도 여행을 기점으로 새로운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쟤네는 저렇게 보고만 있어. 누가 스타트 끊으면 뒤진다고. 인정. 인도에서 백인 커플 여행 가고 텐트로 끌려가고 남성은 포박 후에 폭행하고 여성은 10명한테 강간당한 사건도 있었는데 안 무섭나? 뭐 무섭게 하겠지. 근데 이게 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유명 인터넷 방송 BJ 마약 투약 혐의가 체포.
아니 근데 BJ 요즘 들어서 아니 한 2019년도부터 그랬던 것 같아. 2019년도 이후로 사회면에 올라가 있는 BJ 그 기사 특 타 플랫폼 개 학고거나 이건 스트리머도 BJ라고 해버리고 학 그냥 다른 플랫폼 뭐 저기 무조건 BJ라 그래버리니까 그지 누군지 모를걸? 그러니까 싹 다 BJ라 그래버리잖아. 그래 자영업자 킬러 그 키 존만한 새끼잖아 걔. 그 새끼 구속됐다며. 미친놈이더만 그만하던. 근데 걔도 유튜버 걔는 유튜버니까 그러니까 유튜버 혹은 BJ로 그냥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 지금도 방송 중이야 진짜. 미친놈이네 뭐. 넘어갑시다. 마약 투약 혐의 체포. 개그계가 몰락한 이유. 허경환 아저씨네. 제약이 많을수록 표현이 힘든 개그. 개그는 개그로 봐줘야 되는데. 근데 뭐 공영방송 방송국 3사 다 뭐 어쩔 수 없지.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그가 그냥 원초적인 웃음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박수 받으려고 개그하고 개콘이 존망했지. 개콘이 존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또 그 주장들이 있는데 개그맨들이 정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 안 갔던 개그들은 좀 있었어. 그 개콘 황금기 때도 좀 이해 안 가는 컨텐츠 코너들은 그런 거였어. 막 뭐 뮤지컬하고 음악 좀 섞어갖고 이렇게 개그맨들이 노래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는데 그걸로 박수 받는 개그? 그러니까 진짜 사실 원초적으로 전 진짜 개그의 본질이 뭐야? 관객들 웃겨야 되잖아. 웃겨야 되는데 그 앞에 개콘 그 저기 가면은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신호를 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럴 때 좀 반응 좀 잘해달라고 박수도 많이 쳐달라고 하고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그 스텝도 있대. 그런 거 다 떠나갖고 뭔가 했어. 근데 박수 치는 거. 그냥 그건 좀 개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더라고. 특히 뮤지컬이라는 컨텐츠가 그랬던 것 같아. 난 좀 별로였거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을 해갖고 이렇게 뭐 풍자하고 이런 건 난 솔직히 그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그런 거 다 떠나갖고 SNL 같은 경우는 이제 개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좌파 편향돼서 그 저기만 한 정권 바뀌고 나서부터는 입 싹 다물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기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있었는데 SNL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까잖아. 우파 좌파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잘못한 게 있으면 다 까버리고 되게 시원하게 하잖아. 그지? 그때 뭐 윤석열 이재명 때도 풍자하고 되게 재밌었거든? 근데 개콘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라는 코너는 진짜 별로였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존나 재미없는데 막 개그맨들 노래 좀 잘 부르는 개그맨들 막 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감동 줄라 그러고 막 짧은 아주 짧은 뮤지컬 같은 건데 씨발 이런 걸 내가 왜 이거 개콘을 이거 왜 봐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인간보다가 공중파 보면 싱거워서 못 본다. 그리고 이제 개그맨 분들이 아프리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도전해갖고 그 방송하고 이런 것도 내가 본 적 있었는데 저기서 존나 안 나오더만. 근데 좀 KBS 개그맨들이나 이렇게 좀
개그 프로그램 없어지고 나서 유튜브 쪽으로 가고 잘된 젊은 세대들의 개그맨들은 다 잘 됐어. 근데 옛날 개그맨들 중에서 이제 뭐 꼰대이나 이런 몇몇 소수 채널들 빼고는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 개개인의 어떤 감각이 그런데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어, 쇼박스 잘 되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개그맨 중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그 아저씨 같아. 여자가 이거 하는 사람 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옹달쌤도 존나 넘사고. 박영진 씨. 박영진 아저씨 진짜 존나 웃긴 것 같아. 박영진 아저씨는 그 컨텐츠를 짜갖고 코너 하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킹영진 인정. 좀 떴으면 좋겠어. 박영진 아저씨 보고 많이 웃었는데.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넘어갑시다. 탁재현 아저씨는 나 요즘 재미없더라. 탁재현 아저씨 유튜브에서 그거 하는데 그 저 뭐였지 뭔 탁사마인가? 형사 뭐 그거. 그 채널 이름이 뭐였더라? 노빠꾸 탁재현. 노빠꾸 탁재현? 네. 나 좀 재미없더라. 탁재현은 가수고. 능글맞게 원래 드립 한번 치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곱씹을수록 재밌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는 역시 장동민 아저씨가 아닌가. 장동민 아저씨 그냥 노빠꾸로 그냥 예능 나와가지고 여자들 의학 죽이고 꺼져! 이러고 그 뭐였지? 장동민 레전드 있잖아. 쳐보면 개 많이 나와. 그 중에서 이제 저 비틀즈 코드에서 재미없어! 으아! 하면서 막 급발진하는 거 존나 웃겨. 야! 그거 시끄럽고 꺼져! 빨리 홍보나 하고 빨리 꺼져! 이러고 재밌더라. 유세윤도 존나 웃겨. 유세윤 아저씨는 꼰대이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다 꽁트잖아. 거기 나와가지고 꼰대이 그 컨텐츠 자체가 약간 그런 식으로 가더만. 완전 애드립으로, 100% 애드립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기 밥 먹자 하는데, 아 뭐야, 씨발! 하는데 존나 웃기더라. 그 있나? 쇼츠에 있을 텐데. 하면 안 돼? 씨발? 이세윤. 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정신 좀 챙기라, 정신 좀 임마. 삼촌이 내 인생에 이래라 뭐라 하지 마세요. 누나가 임마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귀하게 키웠어, 내 엄마가. 됐어? 그랬어는 반말이고 이 X야. 삼촌한테 이. 삼촌한테 반말하면 안 돼? 안 되지 않나? 누가 안 돼? 써 있어? 헌법에? 써 있어? 혼잣말을 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이것도 존나 웃겼고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 이거 존나 웃겨. 세윤과 제작진은 뮤즈를 대신할 인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죠? 세윤이 예전부터 찾던 아티스트였습니다. 저 유빈이 부대장님이랍니다. 윤세 알지. 저 솔리드 너무 좋아하고요. 솔리드. 토티드. 당신은 모두야 알겠지 뭐. 발음 좀 비슷하다. 우리는 세윤의 어린 시절에서도 김조관 그리고
솔리드에 대한 존경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봐봐 이제. 나 눈에 나 아이돌 선생님 좀 도와준다. 도와줘? 도와줘. 어떻게 내가 어떻게 뭐 좀 해줄까? 노래 노래.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케이 그리고 그 부분을 야 너 나가 있어. 아 짜증. 너의 하얀 어깨로 검소 안으며 너 언젠간 내 앞을 가슴 와닿겠지. 모른다고 너도 우습게 그것이 우리 지키는 길인걸. 나 언제 그렇게 불렀어? 아 그럼 그래. 난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나 놀리면 어떡하냐. 내 기분 좋겠어? 형님, 늘어나게 점점 길어가는데 마음이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줄까? 협의가 내가 완전 수납게 그룹을 하는 거야. 그룹? 나도 해보라고. 그럼 발음은 어떻게? 요즘 랩으로 그럼 발음 제대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요즘 랩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방금도 중심이 돼요. 5, 6, 7 나 수두마 고개를 숙여서 주민학교 동작으로 친구에게 고개를 들이내야 좀 어렵겠다. 아 그럼 돌아주십시오 형님.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왜요? 어디 가서 이렇게 들어 하가는 사람이 안 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어디가서 이런 꼴도 많이 나갔더라면 안 돼 싶다며. 예? 이씨 그래 내가 지금 어디가서 이렇게 내가 사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나 자체 형님 나는 솔직하게 자체라고 형님. 응? 자체라고 형님. 매니저는 무슨 말이죠? 그래 닥치시라고 형님. 닥치세요 형님. 이거 존나 웃기더라. 약간 뭔가 난 이렇게 무지성 이런 게 좋아. 어. 그리고 옹달샘 아저씨들 골프 치면서 유튜브 찍는 거 있는데 존나 웃겨. 옹달샘. 샘이 어이야 아이야? 아이일걸요? 아이. 옹달샘. 어. 장동민 아저씨가 아 찍지 마 씨발 이렇게 하는데 존나 웃겨. 어. 잘 쳤다. 그래도 살았다. 그만 찍으라고 이 새끼야. 왜 그래 이게 잘 쳤는데. 그만 찍어! 오바이트 나와! 유세윤 과연 이용진도 탑티어인 키우키우 확실히 코빅 출신이 강존. 오! 살 수도 있어! 거리! 아니야. 아 죽었네. 니가 자꾸 왼쪽을 봐. 너 슬라이스 안 타는데. 그랬어. 아이씨 빨리 그만 찍어. 이번엔 리마이였어. 13분짜리라서 다 못 보는데 어 골프 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욕하고 하더라고. 존나 웃겼어. 그래서 그거 봤어. 그리고 이용진 그 저 누구더라? 용 트리오? 그 뭐지? 이진호 이용진. 둘이 뭐라고 하던데? 용진호. 알몸 드림팀. 어, 나 이거 안 보겠다. 이거 안 볼래. 노딱이야. 요즘 국내에서 떡상한 해외여행지? 해외여행지 중에 떡상한 곳이 있다. 몽골? 몽골? 몽골에 뭐가 있어? 그냥 들판에다가 그냥 뭐 저 동그랗게 움막 지어가지고 거기서 소 젖자가지고 소 젖 이렇게 뭐 저 응? 요거트나 좀 먹고 뭐 그러던데.
몽골이 뭔 재미요? 야. 야. 지린다. 인스타 감성이겠지? 야, 이런 데는 진짜 실제로 가봐야 돼. 입국할 때 PCR 음성 확인서, 예방 접종 증명서 요구도 안 하고 두 달 전부터 한국인에 한해 무비자로 몽골 입국 가능해지고 저비용 항공사에도 몽골 취향이 가능해지면서 비행기 값이 존나 저렴해지고 사막, 별, 초원, 인스타에 많이 퍼지면서 몽골이 요즘 여행 급부상하기 시작한 인기 여행지로 여행 유튜버들의 몽골 여행 영상도 한몫했다. 몽골은 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무조건 동행을 구해서 가야 한다. 이야... 사진 찍으러 갈 만한 곳이다 이 말이네. 오케이. 좀 문란한 나라?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야스는 단순한 쾌락, 상품 아니겠어요? 약간 옛날 그 히피들 자기들끼리 막 그 그런 거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자유롭고 스타일도 약간 히피 느낌이 나네. 준비물 서양인. 에이. 뭐야?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 알바생들한테 고백한 새끼들. 미친놈들이네. 남자들이 그게 있어. 착각을 존나 잘해. 좀 이쁜 여자가 자기 보고 살짝 웃어주거나 그러면은 막 설레어해. 그게 아니란 걸 깨닫는 순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봐. 그치? 나는 오히려 여자 쪽에서 오해를 많이 하지. 좀 잘해주고 살톡 몇 번 보내주고 방송 좀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상대 측에서 오해를 하지.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술 한잔 하자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방송한다 그러고 그냥 안 나갔지 그런 자리. 많이 놓쳤어. 이제 여자 BJ랑 사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놓쳤지.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사적으로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방송 좀 열심히 해라 덕담해주고 약간 조언 같은 거 해주고 그런 거에 여자들이 껌뻑 죽더라. 내 캐릭터가 약간 되게 쎄 보이고 날카롭고 냉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 그 편견 뒤에 굉장한 스윗함과 또 그런 의젓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런 모습이 없으면 여자 만나기 힘들지. 나도 솔직히 BJ를 하니까 여자를 많이 만났다고 할 수 있지만 있겠지. 근데 어쨌건 이게 좀 방송 아니었으면은 원래 로스쿨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쪽이나 단계 밟아서 법학 쪽이나 아니면은 예일대 이런 데 가서 수석으로.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의사 혹은 판사, 검사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 그 정도? 그런 쪽으로 원래 나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갔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형은 다 좋은데 방석 냄새가 문제야 알고 있지? 요즘 그냥 로스만 먹고 그냥 로스팜 먹고 안락사하래 씨발놈이. 야 이 씨발 새끼야. 그냥 로스팜 먹고 안락사하게 존나 웃기네 씨발 새끼 병신. 예. 네. 비빔이 어서 와. 존나 웃겨 나는. 그게 맞긴네. 알았어. 넘어가자. 나 진짜 BJ 안 했으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었을 걸 아마. 공부 진짜 개빡세게 해가지고 유학 갈라 그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잘 사는 상류층 집 특징. 아파트 입구에 LED로 이렇게 조져놓은 건 뭐 안 그런 아파트가 어딨어. 겨울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오면 약간 트리처럼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러더만. 이게 뭐 이전까지는 아파트라고 함은 현대, 우성, 단순한 장명, 아파트 외벽에 간결한 표식이 전부였지만 아파트도 이제 브랜드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대문에 대한 입주민의 요구가 생김. 자이. 그러다 차츰 우리 집은 비싼 집이야 라고 외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욕구가 문주를 통해 발현. 시선이 가장 먼저 꽂히는 곳으로 차와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를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 모르겠다? 요즘 틱톡 중딩들 근황. 뭐하노? 틱톡에 미쳐가지고 더 누가 더 관종지다나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수업하는데 그냥 교생인가? 그치? 야
그저 소중국이네.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조회수 6만 뷰를 넘기며 빠르게 퍼졌고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남자 선생님은 덜할 텐데 여자 선생님은 보면 일진 노릇을 한다. 체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학교가 엉망이 됐다 등이었다. 그래, 안 처맞고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때는 처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MZ세대에 내가 포함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 씨발놈들이랑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 그치, 결 자체가 다른데. 우리는 씨,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결과물들을 낳은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가 난 제일 궁금해. 그냥 돈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됐을라나 부모들이? 어쩜 이렇게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완전히 탈선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걸 어떻게 집에서도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아니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안 새겠냐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집구석에서도 저 모양일 거 아니야. 그치? 쇼. 금쪽이 같냐, 어떻게, 애들이. 부모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 이거, 이건 솔직히 부모 문제 아니야? 자식 새끼 고3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 난 부모 문제라고 생각해. 물론 맑게 알아듣고 그래도 뭔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정신 차릴 수 있는 나이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사람 맑게 알아들을 나이는 16 정도 되면은 그래도 맑게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답은 지들이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 듣기 싫은 거고 반항하고 싶고 뭐 사춘기라고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이거는 진짜 맛이 가버린 것 같아. 앞으로 조선족 나오면은 조선족 나오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이유. 청년경찰 이게 2017년도에 나왔는데 대림동 조선족이 악당으로 나오는 내용에 불쾌감을 느껴서 조선족들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조선족 협회 뭐 이런 게 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림동 주민들이 고소를 했나봐 이 영화에.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법원이 조선족의 의견을 손을 들어줘서 이 이후로 영화에서 리스크가 가지고 굳이 제작할 필요가 없게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범죄식으로 안 나오게 만든다고. 항소심 판결이 20년 6월에 나와서 범죄도시 1 같은 경우는 뭐 좋게 피해갈 수 있었나 봐.
하나만 묻자. 그럼 누가 악당하냐? 근데 영화에서 너무 조선족을 그렇게 다루긴 했었어. 내가 좀 무서웠던 조선족들은 뭐 황해? 이런 것보다도 그냥 웃으면서 총 갈겨버리는 그 신세계에 나오는 그 조선족 3인방들이 난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기찻길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사람 죽이는 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아이씨 창문 좀 내려봐요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그냥 소음기 달린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잖아. 그리고 아수라에 나왔던 그 조선족도 좀 무서웠어. 도끼 들고 니 뭐라 했니? 이러면서 도끼로 머리 긁더니 그냥 팔 후려치고 막 좀 무섭긴 했어. 헬스 트레이너와 유부녀 여초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이런 대화하는 거 정상이냐고. 여초에 올라오는 자료는 대부분 그냥 무지성 여자 편만 들어갔고 이게 암 걸리는 자료 같은데 봅시다. 바람피네. 소주 한잔하자 그러고 헬스 트레이너가 야 남편은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데 헬스 다닌다고 해놓고 헬스 트레이너 붙여주고 뭐 PT 시켰더니 돈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내 와이프랑 놀아난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럴라고 내가 결혼했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여자가 사회생활 하겠다는데 어따 대고. 지겨워 씨발 이놈의 미러링. 대꾸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볍게 무시. 그러려니 해 이제는. 너무 많이 받고 이런 자료 좀 지겹지 않아 솔직히? 손가락 하나로 미남미녀 확인 꿀팁. 코랑 턱이 이렇게 닿는 지점이 이렇게 두 점만 있으면 못난이래. 전 닿았는데. 윗입술 아랫입술 턱 세 개 전 네 지점이 닿아요. 이렇게 힘 안 줬어. 힘 안 줬어. 다 닫아. 다 여기 닫고 여기 닫고 여기 닫고 여기 닫고 다 닫는다니까. 힘을 주면은 이렇게 이게 힘을 주는 거지. 이게 아니라 딱 갖다 대면 그냥 그대로 닫는다니까. 다 닫는 거 맞아요. 다 닫아. 못생겼어 이러는데 제가요? 저는 잘생긴 건 아니고 귀여운 거죠. 냉정하게. 그죠? 그게 못생긴 거라고? 한강 야시장 근황. 한강에 야시장이 있어요? 세빛 둥둥섬밖에 안 가봐갖고 그냥 주변에 편의점만 있고 즉석 라면 먹고 그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한강 야시장이 있어요? 이거 언제 생겨났대요? 아, 이제 다 끝났어요. 2002년 월드컵 이후 이런 인구 밀도를 처음 본다. 여친 화장실 다녀오는데 45분 걸렸다.
야시장 대기시간 한 메뉴당 50분 후덜덜. 개 에바임 사람 존나 많음. 남은 음식 헌터들 축제 열리겠네. 나라는 조그만데 인구는 후덜덜. 인정. 인구수 더 떨어져도 돼. 고령화 돼가는 거? 나만 살아남으면 그만이야. 아직 너무 많아. 타노스가 옳았어. 우리 장원영 인스타 업데이트했군요. 나이로 보나 피지컬로 보나 장원영은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요. 모델로서 광고 모델이라든지 이미지도 그렇고 광고 모델이라든지 이런데 아이돌로서 어떤 그런 메리트나 이런 건 있지만, 아마 이제 아이돌들이 이제 거쳐가는 게 이제 가장 많은 쪽이 아마 연기일 것 같아요. 뭐 조만간 연기자로 데뷔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얼굴 좀 많이 알리고 연기자 데뷔 잘 해가지고 이제 영화도 좀 출연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배우 쪽으로 쫙 가갖고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죠. 장원영은 어디로 갈까요? 모델? 근데 모델도 한철이야. 보통 가수에서 연기자 쪽으로 많이 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값 불려갖고 광고 찍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 굉장히 좀 나이가 워낙 어리니까 촉망받는 그런. 예. 배우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설현이 약간 그런 케이스 아니었어? 잘 이제 뜨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뜨고 나서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연기자로 전향해가지고 영화에도 나오고 나름 연기 괜찮던데?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거에서? 코트 여자와 와 진짜 중화권의 얼굴이다. 몸무게가 거의 120이 다 돼간다. 지금 118kg거든 근데 이렇게 이목구비가 또렷할 수가 있나. 문신에 대한 여론조사. 문신 또는 타투에 대한 여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야 이건 리서치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거네. 호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10대들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더 많고, 10대, 20대 젊은 세대들. 근데 이제 이게 문신하면 그때는 멋있어 보이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 부정적으로 이제 바뀌잖아. 개인적으로 이 힙합 계열 타투 약간 올드스쿨은 양아치빌이 나지만 감성이 있다. 이레즈미는 진짜 구역질 나오는 역겨운 문신 국밥충 문화임.
욕하고 보니 문신충 이랄까? 못 배운 거 티내는 첫 번째 방법.